최근 들어 스타들이 잇따라 공황장애나 우울증 등 마음의 병을 앓은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인기에 대한 집착과 불안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무대 위 스타들의 아픔을 스포츠동가 윤효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팬들의 우려와 격려를 가장 최근에 받았던 사람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이경규 씨인데요.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이렇게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씨는 지난 8일 방송된 KBS ETV 해피 선데이 남자의 자격에 출연을 해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현재 그 약을 먹고 있는 지 4개월 정도 됐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네. 당시 방송에서 이경규 씨는 그 남자 그리고 중년의 사춘기를 주제로 해서 남자의 자격 출연진의 심리 상태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경규 씨는 그 죽을 것 같은 심리 상태를 경험해 왔다면서 공황장애의 아픔을 전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살아있나 하는 생각에 꼬집어 보기도 한다면서 심할 때는 그 마비가 온다. 이렇게 느꼈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 아픔이 상당히 큰 것임을 드러낸 것이었는데요. 다행히 그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평소에 그 환한 웃음을 전해줬던 이경규 씨의 이런 고백에 많은 시청자와 팬들이 놀란 것은 당연했고요. 팬들은 그의 밝은 면모 뒤편에서 그런 아픔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공황장애를 치료하는데 가장 큰 어려운 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또 다른 가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장훈 씨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김장훈 씨는 지난해 10월에 그 서울 잠실에서 열린 한 공연에 참가를 하려다가 무대에 오르기 직전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공황장애 증세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김장훈 씨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쉴 수 없다면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평소에도 그 무기력증과 불면증 등에 시달려 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증세 때문에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장훈 씨는 이에 앞서서 이미 2008년에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어린 시절부터 공황장애를 알아왔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네. 김장훈 씨는 공황장애가 마음의 병이라면서 정면 돌파를 하고 이에 따라서 병을 이겨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놀란 팬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그런 성숙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여배우로서 드러내기 쉽지 않은 이 고백을 한 경우도 있어요. 바로 김하늘 씨죠? 그렇습니다. 김하늘 씨는 지난해 영화 블라인드에서 시각장애인 역할을 맡아서 상당히 열연을 펼쳤습니다. 이 덕분에 각종 영화상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까지 겪었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역시 공황장애인데요. 김하늘 씨는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서 폐소공포증까지 생겨났다면서 좁은 공간에서 2시간 이상 촬영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아픔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배우도 있습니다. 바로 차태현 씨인데요. 차태현 씨는 자신이 출연했던 과거에 출연했던 한 드라마의 시청률이 떨어지고 또 경쟁 드라마의 톱스타가 캐스팅이 되면서 공황장애 증세를 앓기 시작했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안에서 갑자기 쓰러진 적도 있고 또 미국 공연을 떠나서는 무대에 오르기 직전에 쓰러져서 고통을 받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 때문에 여러 차례 그 병원 응급실 신세를 져야 했다. 이런 아픔도 털어놨습니다. 그룹 신화 출신의 전진 씨 그리고 중견 탤런트인 하유미 씨 그리고 그룹 UN 출신의 가수 최정원 씨 등도 이 같은 공황장애를 알아서 상당한 아픔을 겪어야 했던 힘겨운 고백으로 많은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가수 이무송 씨를 비롯해서 리아 등도 공황장애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고백을 해서 많은 팬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네, 공황장애 이제는 사실 많이 익숙해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사실 스타들의 이러한 고백들이 없었다면 이 공황장애는 아무래도 생소한 병, 생소한 단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공황장애는 그 불안감이나 긴장감이 극도로 심해져서 평소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들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상황을 말합니다. 예. 특별한 이유가 없이 실제로 자신에게 불안한 상황이 닥칠 것이라는 위협을 느끼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그 맥박이 빨라지고 또 호흡이 곤란해지기도 하면서 심할 경우에는 갑자기
그 정신을 잃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될 경우에는 공황장애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의료계에서는 40만 명에서 60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현재 국내에서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들이 공황장애를 앓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스트레스가 꼽히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중에게 자신들의 그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려는 스타로서의 욕망, 네. 그리고 인기에 대한 집착과 불안함 등이 쌓여서 이런 증세를 앓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꾸준한 약물치료, 그리고 불안하다는 생각을 바로잡는 인지치료나 행동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증세를 감추고 치료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우울증 같은 다른 심리적 고통까지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울증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우울증 역시 심각한 이 마음의 병이라고 지적이 되고 그렇습니다. 있죠. 이미 많은 스타들이 이 우울증을 앓았거나 앓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예, 최근에 방송된 한 연예정보 프로그램에서 가수 신지 씨, 코요테 네. 그룹의 신지 씨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기만 해도 욕을 하는 것 같다면서 우울증 그리고 심지어 대인기피증까지 앓은 그런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또 배우 공영진 씨도 그 과거에 우울증을 앓았던 사실을 고백을 하기도 했고요. 배우 박용우 씨도 20대 초반에 그 상태가 너무 극심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뻔했던 아픔도 털어놨고요. 그보다 더 어린 시절에는 자폐 증세에 시달리기도 했다는 힘겨운 그 고백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배우 김동욱 씨 역시 우울증에 아파했고요. 전혜빈 씨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심지어 실어증에 걸려서 자해까지 했다는 그런 아팠던 과거에 대해서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오랜 시간 우울증에 시달려왔거나 현재도 알려지지 않은 채 혼자만의 아픔으로 그 고통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최진실, 최진영 남매를 비롯해서 가수 윤희, 그리고 탤런트 정다빈 씨 등도 명확한 사망 원인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우울 증세를 호소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극소수이긴 합니다만 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우울증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마음의 예. 병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우울증은 마치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는데요. 네. 하지만 어느 순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약 240만 명가량이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면모와는 다르게 무대 뒤에서 상당한 외로움에 시달리곤 합니다. 아무래도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는 만큼 밖으로 드러낼 수 없는 자신만의 아픔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미지와 인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변에 자신의 병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외로움과 고통이 길어지고 심지어 치유가 되지 않으면 결국 우울한 심리 상황 속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네. 그럴 때 연예인 스스로 어떤 위험한 선택에 빠져들 수도 있는 극단적 상황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뿐만이 아니라 스타들 스스로 주변의 힘에 기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장우 씨는 그 당당히 맞서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가수 신지 씨 역시도 자신의 경우에 대비를 하면서 혼자 앓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하라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최근에 스타들이 이렇게 내가 이러이러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투병 사실을 알리는 건 역시 네. 어떤 치유의 한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는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회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한 변화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연예인들 스스로도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이들의 고백에 시청자와 팬들 역시 자신의 경우에 비춰보면서 이런 증세에 대한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인 대처에 나서게 하는 힘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타들의 이런 고백이 단순한 그 방송 프로그램 홍보 등에만 이용을 당하면서 자칫 흥미거리로 전락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것을 막아야 한다, 이런 지적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대중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스타들인데요. 지나치게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는 것에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를 단순한 그 호기심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려는 욕구는 조심해야겠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육체적인 질병보다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큰 마음의 병이기에 이 주위에 드러내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둠을 깨트리고 나서려는 이 첫 발걸음이 없다면 어둡고 힘든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된다는 걸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동화 윤효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